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 시대 최고의 천재 작가 이 아니 저 뭐죠? 아니 왜 이래? 김욱 씨 왜 이래? 네. 신상훈 작가님 아 환영합니다. 네, 네. 정혜원 양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외면 속에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네. 네. 진작에 좀 잘하지 그러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네. 아, 오늘의 마지막 영상 갑니까? 네. 네. 아, 마지막 영상까지 갑니다. 오늘 마지막 회라고 하니까, 아,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진짜 잘할 겁니다, 이제. 네. 아, 진짜예요. 나 요거 정말 잘할 겁니다. 매해 마지막 주제 때 항상 이러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잘할 겁니다. 자, 마지막 영상, 보시죠. 네, 이제 지지 씨가 왜냐고? 엄마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알게 돼요. 걱정하지 마. 과거 깡패였다는 거, 일진이었다는 그러니까, 거. 닥치고 먹으라고? 슬슬 이제 과거에 대해서 캐는 장면인 거죠. 내가 말 좀 예쁘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교양에는 모친께선 최종 학력이 어떻게 돼? 네, 학력부터 물어보는 거죠. 엄마 고등학교 잘렸어? 뭐? 엄마 고등학교 못 나왔지? 엄마 중졸이지? 고태다. 왜냐면 지금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중퇴. 선배인 거죠? 헐, 기막혀. 아, 왜? 빨리 학교나 가라고 했어. 아니, 왜? 최소한 정규 교육은 다 받았어야지. 어떻게 고등학교를 때려쳐? 자기도 가출하고 아, 그러면서. 아, 대체 왜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배가 불러서. 네.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서. 가고 싶어도. 아이고. 저 화면 배가 불러서 못 가겠다. 고민이 많을 때.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엄마가 고등학교를 퇴학한 이유가 저 자기 자신, 딸을 가져서잖아요. 아, 너 때문에 그래. 네. 너를 임신해서. 그렇죠. 너 지키려고. 아, 야, 이거 딸의 입장하고 엄마의 입장이. 네. 참 그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너 낳으려고 내가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 그러면 아들이, 아, 딸이. 응. 그냥 그, 즐기려고 한 거였잖아요. 아, 이게 지금 연기. 딸이 그래요? 아니야. 아, 연기 아니야. 연기 아니야. 실제로 우리 최욱 네. 씨가 했던 대사 같아. 실제로.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내깔려놨지. 형은 봉투도 갖다 줬는데. 아. 네. 그냥 내깔려놓은 거야. 네. 아, 그렇구나. 야. 아픔이 있어. 저 딸이 저 장면에서는 조금 개과천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 때 이후로 아빠를 찾겠다고 세 명을 계속 다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약간 터닝포인트예요. 네. 저 이후로 아빠들과 멀리하게 돼.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말라고. 왜냐? 너희들은 지금 다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냐. 근데 우리 엄마는 너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너네 때문에 우리 엄마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 너는 잘 살 때 엄마 못 살았다. 이게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 학교 내에서 어떤 네. 성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피해자는 여성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큰 거 하나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라고 하는 네. 학교에서 네.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가 어떤 학교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네. 아, 이화여 대로 가네요. 아, 대학교면 당연하죠. 뭐, 근데 임신될 수 있죠. 그 정도. 그렇죠. 성인이니까. 제가 학교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초등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요건 뉴스에도 안 나오고, 뭐, 어디에도, 썬데이 서울에도 안 나왔어요. 말도 안 돼. 초등학교에서. 그것도 정말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명문 사립초등학교예요. 그래서 그것도 6학년도 아니고 5학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 왜냐하면 비디오 테이프를 보다가 야 우리도 저런 거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여자애를 데려다 놓고 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도 거기도 세 명이죠.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머. 돈이 많은 집안들이니까 그 세 명의 아빠 역할을 했던 남자애들 네. 부모가 각각 돈을 3분의 1씩 내서. 그 임신한 여자애를 네. 그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네. 이거 좀 아... 아셔야 돼요. 쇼킹하죠? 아, 저도 쇼킹했어요. 아, 초등학교 아니... 5학년이 초등학교에서. 너무 빠르다. 그런데 거기는 돈이라도 있으니까 메꿨지. 그치. 돈이 없으면요,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야, 그게 누구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뭐, 우리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아, 성교육이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프로 보면서 그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유라 그러면은... 얘기하는 줄 알고. 아,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여자애들만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맞아요. 아, 이 성교육이 절실해요. 예, 대한민국 제가 받았던 성교육 돌이켜보면 진짜 형편없거든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아니, 뭐, 그럼 뭐 하나만한 뭐, 뭐, 그렇죠. 뭐 그런 거. 그 영상에서 예. 그 정자가 난자로 가는데 아, 맞아. 수영을 해서 헤엄쳐서 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는 수영장을 안 갔어요. 수영장 가면 헤엄쳐서 자기가 임신되는 줄 알고. 아~ 그 정도로 이 성교육이 잘못됐어요. 그걸 내가 하나씩 가르치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김기철님께서 최욱 씨는 지금 거의 실습 위주로 익히신 거 아닌가요? 아, 성교육을? 네. 그렇지. 그거는 성교육이 아니죠. 그렇죠. 실전이죠. 성행이죠, 성행.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네, 우리가 아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좀 심했다. 아 나도 충격이에요 그 사건. 네, 책임 있는 우리 저 성 교육을 좀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저는 그 성교육, 성교육 어떻게 해요? 저 때만 해도 그냥 난자 정자 만나서 애가 생긴다 뭐 아니면 뭐 피임 다양한 피임 방법까지는 설명해 주셨었거든요. 아 요즘 제가 보니까 바나나에다가 콘돔을 끼우는 것도 실습으로 한다고 그러던데 아닌가요? 저 때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요즘 그거 한다고. 잘못된 거죠. 왜요? 그럼 잘못된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아 바나나만 보면? 그렇죠. 아... 그냥 멍키 바나나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너무 큰 거에다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상 그렇진 않은데. 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어,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성교육을 할 때 애들이 약간 호기심이 많잖아요, 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진짜로 성교육할 때 아우성 막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구성희 씨. 네, 아, 맞아. 그런 분들이 막 그. 아우성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 이렇게 막 가운 입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실제 야동 포르노 배우를 데려다가 하면은 좀 애들이 진작에 보고 하지 않을까. 오, 그 최욱 씨가 네. 지금 불금쇼에 그런 걸 좀 도입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거요? 좀 더 직접적인 어떤 네. 성교육. 교육? 성교육이요? 네. 직접적인? 그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 저 구성희 씨 나왔어요. 아, 알아요. 한편으로 끝나지 네. 말고 네. 좀 더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 다 나이 마흔 되는 사람들이 듣는 방송인데 뭘 이제 와서 성교육 합니까? 아, 그래요? 네. 나이 많이 먹어도 성교육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무튼 이 절실합니다. 저런 경우. 네. 우리가 저, 저런 잘못된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네. 우리 국가가 그래도 뭐 잘하는 거 하나는 있어요. 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저건 아시죠? 애를 낳으면 이렇게 베이비 박스 해가지고 아, 네, 이렇게 네, 네, 네. 그거는 애를 낳은 이후고 네. 그 전에 임신했을 때 배가 불렀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아, 속보 들어왔습니다. 속보 우병우 전 수석 직권 남용 혐의로 영장 청구. 에이 이게 무슨 청구야? 청구 속보야. 아니 청구한 게 뭐가 속보야? 아 영장이 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구속됐다. 아니 그 구속됐다고 해야 뭐 속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청구? 속보 아니에요. 뭔 속보야? 이거 뭐나 똑같으냐면 우리나라에 태풍 강력한 태풍이 몰려올 예정입니다. 예보한 거나 똑같아요. 예. 아, 저 신호등에 빨간 불 켜졌습니다랑 같은 거예요. 그럼요. 뭐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네. 자, 우리 김혜수 씨 정신 차리시고요. 네. 뭐 속보가 너무 네. 약하네. 네. 만약에 아 여자분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만약에 오빠가 청소년 때 임신 시켰어요 여자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무정자증인데요. 네. 무정자증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응? 검사해봤구나. 그렇지. 검사해봤지. 아, 뭐였죠 질문이? 오빠가 만약에 네. 실수를 속도 위반을 청소년 때 했으면 네. 어떻게 했을까? 청소년 때? 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일단 뭐 너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질문이긴 한데 네. 아, 책임지죠. 오. 네. 낫습니까? 저는 책임 있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낫습니까? 그게 책임진다는 거죠. 네. 전 책임, 항상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회원 씨는 어때요? 맞습니다. 만약에 네. 잘못된 어떤, 그땐 사랑이었지만. 네, 네. 애가 생겼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울 것 같아요. 아,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진짜. 아니. 이거는 방송 못 나가. 방송 못 나간다고. 이건 안 돼요. 이거 테이프 지우세요, 테이프. 아, 이거는 안 돼. 아, 그렇습니까? 네. 더 문제는 네. 지금 그 영장 심사가 네. 오민석 판사라고 합니다. 오민석 판사. 그래서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 불안한 건 우리 혜원 씨야. 혜원 씨 정신 상태가 더 불안해요. 근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거예요. 네, 맞아요. 지우고 나서 새 출발하자. 아니야. 난 나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대신 본인이 키울 자신이 없으면 우리 국가가 그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국가. 왜? 사람이 있고 개인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국가가 있고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니까 네. 애를 낳으셔야지 우리나라가 유지됩니다. 이래서 이제 사후 수습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사전에 네. 예방.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교육이 절실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마지막 영상 좀 잘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아, 우리 저 혜원이가 갑자기 지우는 바람에. 네. 아, 저요. 제 견해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아, 존중받아야 됩니까? 네. 네. 하여튼 성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그 명심해야 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마지막 그 서부극 대결에서 왜 죽은지 아세요? 늦게 빼서 죽었어요. 늦게 빼서. 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 남자들이 빨리 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런 어떤 그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다 예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늦게 빼는 것도 네. 확률이 높대요. 알아들어요? 네. 야, 뭐 빼는 얘기할 땐 넌 좀 빠져 있어. 이 아저씨는 이미 베린 몸이기 때문에 되는데, 야, 너는 그래도. 네, 지킬까요? 뭐 빼는 얘기하는데. 네네. 좀 빠져라. 뺄 거 다 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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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도 잘 뺐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마지막 방송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네. 여러분과 정되는 방송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에 찾아뵐 때는 좀 뭔가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네. 좋은 얼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시즌2에서 만나뵙길 바라고요. 혹시 그래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팟빵에 가셔서 청와대 원로회의 2편 지금 다운받아서 들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만성중학교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 네, 만성중학교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저희가 얼마 동안 해왔죠? 지금까지? 지금 10회. 두 달 넘겠죠. 아, 벌써? 네. 오, 세 달 정도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즐거웠었죠? 네, 저는 항상 즐거우니까요. 네. 네. 우리 선생님께 그 열정을 저는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회춘한 느낌입니다. 네. 아, 저는 자꾸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긴 해요. 아니, 혜원 씨 인기가 엄청 늘어났어요. 내 팬클럽 들이 네. 다들 혜원 씨 데리고 오라고 난리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자꾸 야한 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니 솔직한 여자.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네. 밤을 새고 오기 때문에 네. 조금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신 트루밥쇼에서 우리가 아 트루밥쇼는 아 에너지 넘칩니다. 네. 여기서 에너지 있게 하셔야죠. 아 그게 아니라 네. 네. 그러나 또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튼 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이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즌2로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와, 시즌2 언제 하나요? 자, 수고. 빨리 하고 싶다.